아미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제 채널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소년들, 방탄소년단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하여 방탄소년단에 대한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이 비디오 쇼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역대급 공연을 선보이는 것까지 끊임없이 한계를 뛰어넘으며 아미들을 항상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탄소년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방탄소년단이 방송에서 한 말과 행동 중 가장 파격적인 것 6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웃음을 자아내는 순간까지 이 소년들은 언제나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아 방탄소년단의 충격과 웃음,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낄 준비를 하세요. 넘버 1. RM이 보스처럼 날아다녔을 때.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엄청난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과 멋진 외모로 그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또 다른 점은 그의 스웨그입니다. 몇 년 전, RM은 2019 서울가요대상에서 그의 스웨그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월 15일, 방탄소년단은 러브 유어셀프 결 엔서로 베스트 앨범과 함께 본상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쩌러로 본상과 대상을 수상했지만 팬들은 RM이 뛰어난 지퍼 작업으로 개인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바이디오엘 무대에서 RM은 낮게 날아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RM은 우아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RM은 직업을 가리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춤의 일부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는 실제로 해냈습니다. 넘버 2. 슈가는 방탄소년단의 립싱크를 비난하는 악플러들을 잠재웠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 가요대제전에서 슈가가 약간 수정한 제마이씨 디아로피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공연 중 슈가의 마이크 드롭 무대에서 보여준 야성적인 모습이 큰 화제를 모았다. 슈가는 솔로 랩 파트에서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고 일부러 침묵을 지키며 기분 나쁘면 그냥 고소해. 고소하세요? 처음에 관객들은 공연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팬들은 곧 팬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당연히 K-POP 그룹의 팬들은 슈가의 작은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슈가의 행동에 대해 아미들은 미묘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든 의심에 맞선 슈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넘버 3. RM이 바비의 랩디스에 응답하다. 2014년에 바비는 마스타 우가 주연한 커몬들 발표했습니다. 사실 바비가 RM을 겨냥한 몇 가지 문구를 삽입하지 않았다면 벗어오는 스캔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미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날 괴물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든 이름이 아니야 지하 감옥보다 전신 거울을 더 좋아하지? 실력이 외모라면 난 방탄 유리 앞에 원빈이야. 바비는 저서라는 곡을 작사했습니다. RM이 랩 몬스터라는 별명을 얻었기 때문에 바비의 랩에서 몬스터라는 단어는 방탄소년단의 리더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사 역시 방탄소년단을 연상시킵니다. 바비의 랩 디스에 대해 RM은 바비에 대한 적개심이 없으며 해당 곡은 해롭다기보다는 재미있다고 말했습니다. RM은 2014년 MAME 무대에서도 바비를 디스한 바 있습니다. 이 공연에서 그는 바비의 랩 일부를 다시 읽으며 다음과 같은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방패 들고 랩하는 법을 배워 그 귀머거리 래퍼라고요? 넘버 4. 지민을 놀린 정국. 소식통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2019년 4월 14일 SNL에 출연해 신곡 상남자와 마이크 드롭을 라이브로 선보이며 쇼를 열광시켰습니다. 엠마스톤의 마지막 멘트가 끝나자마자 출연진과 제작진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모두 포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정국에게 두 팔을 벌려 포옹을 제안했을 때 정국은 결정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제안을 본 SNL 제작진 중 한 명이 지민에게 다가와 저요 라고 물으며 수락하는 모습을 보여 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곧 증명되었습니다. 정국을 향한 지민의 포옹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지만 지민은 그 스태프도 기꺼이 안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국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전염성 있는 웃음을 터뜨려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함께 웃게 만들었습니다. 넘버 5. 비즈니스 관계. 많은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을 언급할 때 항상 단합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룹을 언급하곤 합니다.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함께 해왔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멤버들이 생방송에서 밝힌 진실은 아미들을 크게 웃게 만들었습니다. WIRED와의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그룹과 관련된 웹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에 대해 답해야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잘 지내나요? 라는 키워드에 방탄소년단은 아미들을 놀라게 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마태형진은 브리는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라고 답했습니다. 진의 이 대답에 다른 멤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뷔는 브리끼리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뷔의 발언에 팬들은 어릴 적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착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넘버 6. 뷔가 전 세계의 속옷에 대해 이야기하다. 2021년 방탄소년단은 일본 공식 팬클럽을 위한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해 방탄소년단 더 베스트 발매를 축하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음악과 속옷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어는 뷔에게 가장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에 대해 물었습니다. 뷔는 새 바지를 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진행자는 웃었습니다. JK도 재미에 동참하여 어떤 색인지 물었습니다. 물론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그를 놀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속옷이라고 말하며 뷔에게 새 팬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뷔는 쉬쉬했습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아니요. 정국과 RM은 뷔의 속옷 색깔을 알고 싶었다. 검은색이에요. 뷔는 쉬쉬했다. 정국은 파란색이라고 했다. 진은 속옷을 확인하기도 전에 회색을 입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전국 방송에 출연할 때에도 어리숙하고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에 행복해하는 소년들처럼 보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을 통해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그들의 유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안녕히 계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